칼 가신다. 우와. 오. 어휴. 아, 칼을 집에서도 가는구나. 우와, 되게 제대로다. 요즘에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를 조금 쉬어주는 행위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좀 필요한 거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칼 가는 거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순 노동.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 벼루에 못 갈듯이 이렇게. 맞아, 맞아. 엄청 집중하네. 야, 눈 진짜 맑다. 눈이 맑아졌어. 소년의 눈이야. 싹, 싹 그 갈리는 그 느낌과 칼가루, 돌가루, 이런 것들이 손에 묻는 거, 이 질감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술 되게 좋다, 이거. 그러게, 이게 진짜 이 세상에 빠져든다, 조금씩. 저게 멍이다, 칼멍. 칼멍. 거의 이거 정신수양인데? 와, 칼 너무 잘 된다. 와, 칼 이렇게 쓴, 아, 미끄러진다, 미끄러져. 그래, 저 칼로 썰어야지. 그래. 내가 똑같은 그 꾸리살을 그냥 칼로 한번 잘라봤거든. 밀려. 그러니까 그 재료가 진이겨지는 거야. 맞아. 맞아. 와, 어떡해. 칼 너무 잘. 아, 좋다. 아, 야, 저 칼 진짜 탐난다. 칼이 그냥 쓱 밀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거. 와, 이게 미술 작품이지. 지방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퍼져 있냐? 근데 진짜 잘 썰린다. 쓱 나간다, 쓱 나가. 아, 좋다. 와. 맛있겠다. 어? 이거 또 가시네, 이걸? 소금, 후추. 아유. 아이고, 잘 먹는다. 저 참기름이 제가 제주도 얼마 전에 갔다가 옛날 방앗간에서 저걸 사온 거예요. 10배만 있어, 10배. 아우. 맛있지. 참기름. 저기 최고지. 아유. 환이다. 아니, 고기에 미친다. 아, 플레이팅까지 하시겠다. 아이고. 아, 이렇게 너무 맛있네. 생각해보면은 하몽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메론에 싸먹잖아요. 저거 와인집 가면 있는 거. 맞아. 너무 맛있지. 이거 육회를 멜론에 먹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 해서 제일 맛있는 과일 복숭아와 약간의 그 산미를 주기 위해서 키위를 좀 넣었어요. 아, 하몽 대신에 육회를? 과도도 갈았기 때문에 과일도 아마 그 세포가 잘 잘려져서 맛있을 거라고. 세포 뿌리면 그만 좀 돼. 저는 무조건 느낍니다. 아, 이건 그냥 맛있겠다. 이게 잘 나올 것인가. 제발. 볶음밥처럼. 그러네, 중국집 볶음밥. 야우! 야우! 아, 미슐랭이네. 파인 다이닝이네. 오케이. 와, 루꼴라도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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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푸짐하네, 쌈밥처럼. 쌈밥이래. 맛있겠다. 아, 예쁘네. 아, 이거 쌈밥이네, 진짜. 쌈밥이야. 저거 근데 되게 건강식이다. 건강식이지. 엄청 건강식이네.